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례후보 명단 순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모정당이죠. 이 미래통합당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조정을 했다.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조정이 됐고 그동안 또 이게 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다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병우 공천관리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공위원장께서 어제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사가 많이 됐어요. 한 명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 얘기 듣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어제 10시에 최고위가 열렸어요. 예예. 최고위에서 이제 요청한 것이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뭐 증명 자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돌아와서 한 2시부터 9시까지, 네. 그런 논의를 공청관리위원회가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4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했고, 뭐 수용한 이유는 최고위가 또 납득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한 것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작품을 내놨는데, 네네. 첫날은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지만, 다음날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 조금 이렇게 여론이 조금 악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더 큰 거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당이란 그런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은 정치란 것이 결국 불안 국민들이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고위 요구를 수용해서 해법을 만들어내자. 네. 그렇게 해서 어제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초에 사실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미래한국당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당선권에 배정을 많이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은 공관위에서 따로 안 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일단 미래통합당하고 네.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한테서 이 자리를 수락할 때 네. 당신이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내가 수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유산 뭐 누가 함께 부채를 지고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뜻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헌정 역사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네. 독립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출범하게 되면은 공천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에서 뽑으신 인재들도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각 분야마다 이제 명망가 중심으로 많이 뽑으셨습니다. 명망가 중심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공천 심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 하니까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평화 시대가 아니고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전시 상황에 맞는 비례대표단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구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시 상황에 맞는 그런 그 팀을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당이 워낙 힘이 지금 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당의 정책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맞서가지고 대안도 제시하지만 또 때로는 말이나 글이나 논리나 이런 걸 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역구 주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대여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네. 이 중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젊고 또 전투력이 있고 네. 이런 사람을 전면 배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보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을 등록할 정도로 한 3명 정도를 원내에 진입을 시키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공천 철학이 차이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 이제 대부분 미래통합당에서 선택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20위권 밖에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대부분 그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네. 많은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원래 저의 구상은 뭐 한 60% 정도 이렇게 밖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영입한 인사들이 왜 좋은데 그렇게 안 뽑았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예컨대 그 1번 배정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 예.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이번은 안 바뀝니까? 1번은? 1번은 뭐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네.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이번에 공천 철학이 네. 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네. 야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니까 예. 조수진 씨는 여전히 뭐 그렇게 유지하자 이렇게 했죠. 이 한편으로 보면요. 이건 뭐 간단하게 짚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국회라는 게 정치라는 게 이제 대화와 타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투력 강한 분들 위주로 만약에 선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21대 국회가 굉장히 좀 뭐랄까 속된 말로 뭐 싸움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싸움판이라기보다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개 이제 여론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다요. 법안을 뭐 예를 들면 막는 거라든지 네. 또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네.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로 뭐 원내 진출해 가지고 왜 저분이 들어가서 계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개파가 네. 나누어 먹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인선을 보시게 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좀 이렇게 잘 말씀을 하는 분들이 등록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네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변동되는 예. 게. 예, 예. 언론에 나오기로는 한 5명 정도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도를 하던데 정확하게 예. 이제 네 명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명 예. 정도. 그 4명이라는 건 20위권 안으로 4명이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당청권 안으로. 예. 예 그럼 윤주경 전 독립 기념관장 이분이 사실 21번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3번으로 간다 이 얘기는 맞나요? 예, 이거는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예. 그거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오늘 예. 이게 문제가 된 것도. 되게 공천 과정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을 하면은 네. 그다음 선거인단 구성이 돼가 한 100여 분 정도가 선거인단 구성해서 네.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예. 그다음에 최고위를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대표 그 선거인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정 여부가 있었는데 네. 외부로 잠정안이 유출이 되면서 이제 예.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3번 윤주경 그 전독립기념관 관장분은 확인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 나머지는 이제 최고위가 마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예. 확정돼야 이제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는 근데 한 그 언론 보도에서는 5명이라고 했을 때 5명도 좀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관위에서 명단을 발표를 하고 나서 미래통합당에서 또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0명 가운데 4명이면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4명이라는 숫자가 참 작게 보이지만 네. 20% 정도를 이제 공천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그건 정치적 의사결정이니까 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도 지금 선거가 28일 정도 남았고 예, 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힘을 합쳐서 아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를 하시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예. 뭐 저희들도 또 마지막에 그런 그 원칙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그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일이 좀 잘 처리돼서 어쨌든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 그 유영하 변호사요. 그 아까 예. 이제 공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뭐 능욕을 당했다. 두 번 칼질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이거 왜 유영하 변호사는 탈락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은 네. 이제 바깥 분들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옛날처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그 공천관리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혁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심사의 점수가 주어지고 네. 면접심사의 점수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 80명을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네. 성적분으로 80명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40명이 선택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네. 뒷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에 떨어진 사람들은 누가 부탁하더라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공천위원들, 그 공관위원들이 대부분 점수가 다 나누어서 주어지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당의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안. 알겠습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이분들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대단히 미래한국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네. 또 그쪽에 오달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은 좀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었었구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저도 언어를 쓸 때는 네. 절대적인 무슨 뭐 모정당이 무슨 뭘 했어 이런 이야기를 절대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 미래한국당 공천에 대해서 살짝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선을 넘었다기보다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꼬투리를 우리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이 되는데 여당은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야당은 항상 그 내사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예. 상대방이 그냥 당신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대책이 참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예. 발표되는 거죠 명단은?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 봉합대가 다 끝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한국당 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